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국 사람들 50여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두분 사주가 연, 월, 일 똑같습니다. 시만 조금 다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삶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 그리고 옥소리 씨, 이두분 사주가 똑같습니다. 연원일 똑같습니다. 심한 자시, 축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최진실 씨 자살하는 해에 옥소리 씨도 굉장히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파탄 났고. 자, 이 사주가 두 개를 놓고 보면 단지 시간 차이만 몇 시간 차이인데 삶 자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앞에 분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사망을 했고, 자식 또한 뭐냐, 불과 얼마 지나서 두 자녀, 장성한 자녀, 결혼식, 큰 아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형제가 죽음을 당했으면 사고로. 이 사주도 뭐냐?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똑같이 큰 시련을 겪었는데 지금은 자식이 잘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운명의 삶은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행상 토. 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온통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불바다.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화가 강하면 이 토는 뭐냐? 갈라지고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많으면 화다. 토초라고 그럽니다. 토초. 화가 많으면 토가 걸리진다. 함께 걸려진다. 쓸모없는 땅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가 이렇게 많으면 금 자체가 녹아요. 화다 금용이라 합니다. 화다. 화다 금용. 화가 많으면 쇠는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 보면 금이 있지만 이미 녹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은 누구를 이야기해 주십니까? 이 사주에서 자녀를 상징해 주잖아요. 자녀가 녹았다. 화가 많으니까. 여기에 화가 많으니까 흙이 전부 다 그을렸으니까. 흙이 그을렸으니까 나무가 남편을 상징해 주는데 남편이 어떻게 이 흙에서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요. 이 사주는 당연히 앞부분은 굉장히 악한데 치가 태어난 시간에서 그래도 저수지부를 갖고 있어요. 임신해서 물을 줬기 때문에 이 극한 조건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시련은 겪어도 그래도 말년에서 쭉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주 또한 똑같이 가혹하게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불과 두 시간 좀 차이 나는 건데. 삶은 이렇게 전혀 정반대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분은 전부 다 밑에 지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이런 사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일어서는 사주입니다. 부모가 전혀 도움을 못 돼요. 왜? 스스로 자립하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 같은 사주예요.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성공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복과 운복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이 사주는 그래도 있잖아요. 운복이 있고 인복도 있고. 어떻게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불과 날까지 같은데 단지 시간 두 시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받아놓은 밥상이다, 운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화토중탁으로 가면 이런 사주들은 종교가 사주입니다. 스님 사주예요. 화와 토로 전체 운의 흐름이 이루어져 있다.
성직자든, 근데 여기는 성직자가 아니고 화토중탁이니까 불교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불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주에 단지 조그만 차이인데도 이렇게 운명 자체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여인 두 명을 꼽으라면 저는 경혜공주하고 의순공주로 봅니다. 경혜공주. 경혜공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입니다. 문종. 세종의 손녀고. 아버지는 문종이에요. 문종. 할아버지는 세종이고. 엄청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문종이 세종이 굉장히 문종을 예를 들면 그 신뢰하고 좋았던 것은 뭐냐? 처다들인데 시에 능하고 산문에 능하고 그다음에 대신들이 글에 능하니까 대신들이 전부 다 칭송을 했어요, 문종을요. 근데 하나가 뭐냐? 단점이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문종을 14세 때 18세 된 혜빈 김씨하고 혼례를 치르게 줍니다, 문종을요. 그런데 문종이 14세고 18세인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혜빈 김씨가 몸은 끓어오르는데 전혀 신랑이 관심이 없으니까 온갖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당시 여러 방법, 귀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승술이라는 게 있어요. 압승술. 압승술은 뭐냐? 약간 주술적인 행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술적인 거. 그래서 신녀들 시켜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냐? 지금은 부적 같은 방법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니 그 밑에 시종들은 어쨌든 그 민간요법 방법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종이 혹시 좋아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의 신발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술에 타서 드시게 하라, 먹게 만들면은 사랑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혜빈 김씨가 이걸 합니다. 그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시 더 좀 손쉬운 방법이 없냐 하니까 뱀 두 마리가 교접할 때 나오는 액이 있다. 그것을 하얀 종이로, 하얀 천으로 닦아서 복대하고 다니면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세종 시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유가 됩니다. 폐유. 두 번째, 문종에게 혜빈 김씨고 봉씨가 있습니다. 봉씨.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요. 근데 이 봉씨는 이 사람도 사랑을 받으려다 되질 않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거의 고주망태. 술과, 그 다음에 봉씨가 조선시대 유일하게 동성연애를 한 사람입니다. 동성연애. 시종 소상이라는 종하고 이게 직접 이거 한 사례들입니다. 동성연애를 했어요. 술에 많이 취하고. 이것 또한 뭐냐? 세종에게 발각 뜨고 폐유를 듭니다. 세종이 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 문종을 어떻게 빨리 결혼을 시켜서 후손을 낳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종에게 한 번에 후궁 세 명을 드리는데 그 중 한 명이 권씨입니다. 권씨. 권승휘라고. 이 권승이 세 번째 후궁을 받아들인 문종과 사이에서 경혜공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경혜공주. 그리고 단종이 태어나는 겁니다. 단종. 단종이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산후병으로 부인이 죽어요. 권씨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종이 절대 후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세 죽게 됩니다. 문종이. 그런데 이 문종이 조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여복이 없는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문종이 늘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집현전 학사 황보인이나 김종서들에게 늘 여기에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문을 하는 거죠. 잘 보살펴라. 그런데 옆에 호시탐탐 세조가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수양이죠, 이때는. 수양되고. 작은 아버지, 동생. 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이제 죽고. 그러니 여기는 고아가 된 거죠. 누구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그 경혜공주가 16세가 됐을 때 이미 죽기 전에 문정이 죽기 전에 16세가 될 때 혼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이때는 혼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16세가 될 즈음에 세종이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돼. 그래서 결국 뭐냐 빨리 서둘러서 혼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세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문종이 3년상을 치러요. 3년상을 치르는 과정이 19살에 됐습니다. 혼례는 치르는데 근데 그 당시 궁궐 안에서는 왕의 자녀들은 결혼 전에는 궁궐 안에서 살지만 결혼하고 나면 밖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 대신에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뭐냐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기본 생활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혜공주는 제대로 못 받고 혼례를 치른 거예요. 혼례를 치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3년상 치르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도 일찍 잃고 그러다 보니까 경혜공주에게 그 당시 한성을 중심으로 한성 도성을 중심으로 북촌이 있어요. 북촌. 북촌에는 누구냐면 지금으로 가면 창덕궁 경혜궁 쪽에 경북궁 이쪽에 북촌이 있는데 이쪽에는 누가 살았냐 고급 관료들이 다 이쪽에 살고 있어요. 고급 관 최고 관료들이. 그다음에 남촌은 어디에 있냐? 남촌은 남산 쪽입니다. 남산은 어느 쪽에 있었냐면은 계급에 의해서 그 지역이 나눠졌는데 남산은 하급 조금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관료들 그리고 양반들. 근데 종로는 시전 상인들. 동대문 쪽은 누가 있냐면 의관과 역관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계급을 나눠서 살았는데 이 북촌 쪽에 문종이 경혜공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고급 관료들이 대신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민가를 허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종이 알아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지들 고급 관리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그대로 밀어칩니다. 여기에서 경혜공주가 신랑인 정종과 이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일으키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세조가 한명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궁궐 안에서 그 황보이나 이렇게 철퇴를 가해서 죽인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경혜공주 사랑하는 딸을 집에서 하산 집에서 문종은 죽고 이 집에서 대신들이 다 철퇴를 맞고 죽습니다. 경혜공주 이 집 공간이 이 곳에서 왜 그랬냐면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 어린 단종이 누나 집에서 늘 누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집이 좀 편안하니까 여기서 약간 정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시자소라고 그럽니다. 시자소. 시자소라고 그래요. 왕이 거기서 좀 국사를 했다. 이 여기에 시자소에 세조가 김종서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여기로 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 북촌에 있는 대신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황보이나 이런 사람을 다 예를 들면 단종에게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조가 등극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단종과 경혜공주 있잖아요. 신랑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대신들이. 그래서 여기를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도 유배를 봐요. 보내요. 그런데 중요한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수양대군이 금성대군과 이 주에서 역모를 꾀었다 해가지고 자기 금성대군도 다 사약을 내리고 수양대군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참사를 해요. 이 소식을 알고 단종이 영월에서 자살을 합니다.
사약을 받았다는데 실제는 자살한 겁니다. 이 사실을 경혜공주가 아는 거예요. 경혜공주는 뭐냐? 그 한 동생마저도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여기도 이미 유배 생활을 했는데, 경혜공주의 신랑이 정종인데, 정종은 그 당시 형조판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정종이 역모를 꾀했다 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세조 세력들이, 대신들이 제거해서 역모를 꾀했다 해서 능지처사를 시킵니다. 능지처사를 시키고 역모를 꾀했다는 건 뭐냐? 그 당시 역모를 꾀한 것은 연좌법에 해당이 돼요. 연좌법. 연좌법이 되면은 16세 이상 남자들은 다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종으로 쳐요. 종. 종이 종으로 가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종이라 그랬습니다. 노비, 노비. 그런데 연좌법에 결국 뭐냐? 경혜공주가 연좌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랑이 역모를 꾀했다 해가지고 능지처사되고 신랑은 이렇게 되고 신랑 쪽 시댁 식구들 다 참살당합니다. 그리고 연좌법에 걸려서 본인도 뭐냐? 노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쪽으로요. 자, 거기까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혜공주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사실을 세조가 알아요. 알고 산에 아이면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자 아이면 데려오고 산에 아이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사실을 세조 부인이 미리 알고 선수를 쳐요. 그러지 말고 아들이든 딸이든 다 궁궐로 데려와라. 그리고 이 세조 부인이 키웁니다. 그런데 경혜공주는 자기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빼앗겨요. 빼앗기는 거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빼앗겼냐, 줬냐? 자기가 끌고 있으면 어차피 그 아이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조 부인이 좀 어진 사람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낳자마자. 이 쓰라린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경혜공주가. 그리고 경혜공주가 그리고 나서 산으로 가서 스님이 됩니다. 절에 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양이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산의 아이 모습을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야기했죠. 그 모습이 기계가 있다. 어떤 연유냐. 그러니까 세조 부인이 지금까지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미 세조는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그때는 이제 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 잘 키우도록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정의 대신들이에요. 조정의 대신들이 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조가 결국 51세 때 사망을 하고 세조의 아들 예종이 바로 등극을 합니다. 예종. 근데 예종 때 16세가 된 거예요. 경혜공주의 아들이. 16세가 되면 연좌법에 걸려서 바로 이제 교수형에 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3세, 12세 되면은 3년 이후에 예를 들면 처하는 건데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조정 대신들이 빨리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종이 그것을 아버지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다. 결국 죽어요. 예종이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성종이 즉위를 함께 됩니다. 성종이. 즉위하는데 13세 즉위하다 보니까 아직 어려요. 그래서 대왕대비인 세조의 부인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깡그리 다 무시를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못하게 탁 엄포를 넣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세조한테 마지막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갔냐면은 세조 부인이 경혜공주가 스님 생활할 때 자꾸 들어와라 했습니다. 근데 안 갔죠. 근데 왜 안 갔냐? 너무나 그 세조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죽어도 갈 수가 없는 건데 세조 부인이 그래도 풀어야 연좌법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혜공주가
세조의 명을 받고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좌법이 풀린 거예요. 세조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경혜공주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 하고 39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혜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또한 잃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동생 자살했고 자기 신랑 능지처사 당했고 그 다음에 자기 시댁 식구들 다 몰살됐고 자기가 낳은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바로 빼앗겼고 이렇게 한만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이 얼마나 가혹한 삶입니까? 태어날 때는 최고의 좋은 기운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인생도 있다. 만약에 부처가 있고 예수가 있다면 경혜공주가 그들을 아련했을 때 죽음을 당해서 갔을 때 죽었을 때 과연 예수와 부처는 경혜공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주를 풀다 보면 가혹한 사주들을 보게 됩니다. 입이 딱 다물어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근데 그분들은 눈망울 총망 어떤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식자 우환이 돼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건 저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들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한 번만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한번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